오늘은 전선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,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각종 전선과 케이블을 정리할 때 유용한 제품 5가지와 2가지의 전선 정리 꿀팁까지 준비를 했는데요. 그럼 바로 제품 소개 시작할 테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제품은 뜯어 쓰는 벨크로 선 정리 테이프입니다. 보통 간단하게 선 정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케이블 타이인데요. 간단해서 좋지만 재사용이 어렵고 딱딱한 재질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전선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대안으로 이 벨크로 테이프를 추천드리는데요. 롤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손으로 뜯기 쉽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가위나 칼이 없어도 바로 원하는 길이만큼 뜯어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참 편리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충전 케이블을 정리할 때 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찍찍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케이블 타이와 달리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며, 길이 조절이 자유롭고 부드러운 소재라 두꺼운 선부터 얇은 충전 케이블 그리고 식물을 고정할 때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전선 정리 제품입니다. 무엇보다 가격도 3,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어서 간단하게 선 정리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템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두 번째 제품은 멀티탭 정리함 오브제 탭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멀티탭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?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. 이 제품은 감성적인 책 모양을 하고 있는 멀티탭 정리함 오브제 탭입니다. 보통 일반적인 멀티탭 정리함은 흰색 통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거나 멀티탭을 숨기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오브제 탭은 발상의 전환으로 정리함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오브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실제로 봤을 때도 전혀 멀티탭 정리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과 유니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세로, 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의 효율성도 좋은 제품입니다. 멀티탭은 최대 4구짜리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탈부착은 자석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한 방식이었는데요. 뒤쪽에는 전선을 쉽게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 제품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플러그를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오픈을 해줘야 해서 조금 귀찮다는 점이 있는데요. 자주 플러그를 제거하지 않는 공간에서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디자인도 예쁘고 아이디어 제품이라 선물용으로도 좋은 제품이며 데스크나 침대 옆 협탑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멀티탭 정리함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. 세 번째 제품은 3M 라운드 후크입니다. 이 제품은 이렇게 벽면에 부착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걸 수 있도록 나온 후크 제품인데요. 그런데 이 제품 저는 전선 정리용으로도 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가전제품 뒤쪽이나 옆쪽에 후크를 두 개 붙여놓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전선을 후크에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전선을 자주 풀어놨다가 다시 정리해야 하는 가전에 사용하면 정말 편리한데요. 한 세트에 1,800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고 후크용으로도 괜찮지만 여러 방면의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. 이어서 네 번째 제품은 신지모루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입니다. 이 제품은 케이블에 결착하면 자성이 있는 곳 어디든지 케이블을 착착착 붙여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 지저분한 충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. 또한 동봉된 제품을 특정 위치에 붙여놓으면 자성이 없는 곳도 케이블 선을 자석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자석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지 않을 땐 손쉽게 틱 붙여놓고 사용할 땐 간단하게 틱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. 뭔가 대단하진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사용하면 정말 편안하고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많이 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팁은 차 안에서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하다는 점인데요. 이렇게 차량 내부에 마그네틱 홀더를 붙여놓으면 차 안에서 충전선을 편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용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책상 위에 다양한 케이블을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어서 다섯 번째 제품은 그냥 액자입니다. 이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을 법한 팁인데 액자로 콘센트나 멀티탭이 있는 복잡한 곳을 가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훨씬 깔끔하고 느낌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전선 정리 제품들보다 더 똑똑하게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인데요. 다만 한 가지 팁은 액자나 그림을 고를 때 저처럼 바닥에 세워놓는 게 주 목적이시라면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적어도 A2 이상의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어색하지 않고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제가 구매한 액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정리를 해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 정리를 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 제품은 매직 케이블 전선
동선 정리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의 사용처는 굉장히 명확한데요. 여러 개의 두껍고 복잡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컴퓨터 선을 정리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. 이런 식으로 집게에 모든 선을 집어넣은 다음 이 커버에 쑥 밀어넣으면 깔끔하게 선 정리가 가능합니다. 이 커버는 간단하게 가위로도 자를 수 있는 소재라 길이도 딱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고, 이렇게 틈새가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중간 부분의 선을 뽑을 수도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 복잡한 선 정리를 할 때 워낙 대표적인 제품이고 가격도 착한 제품이라 전선 정리를 좀 쉽고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색상은 블랙, 화이트, 그레이가 있고 집안의 인테리어에 따라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작은 장점입니다. 진짜로 TV선 정리할 때나 컴퓨터선을 정리할 땐 이만한 제품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총 두 가지의 전선 정리 팁과 다섯 가지의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전선 정리는 한번 해놓으면 정말 편안하고 뿌듯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최근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형님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